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먼디철화입니다. 제가 두 개를 똑같이 사서 네, 나눈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이제 소식이 없죠. 네, 아르카나 철화. 아, 내가 선물로 줬죠. 자, 그리고 이 론에반스요. 잠시만 철화도 갑니다. 아르카나 철화. 예, 아르카나 철화 맞습니다. 예, 어우, 진짜 맞아요. 예, 이게 다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구매했던 아이고. 그때 당시에 먼디철화는 제가 기억으로 좀 가격 단가 좀 주고 샀습니다. 어우, 허리가 휘는 만큼 그때 당시에 큰 돈 주고 샀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요거 처음 보셨나요? 그 퓨베센스 8,000원짜리를 작년 이맘때 쭉 나누어가지고 이가득. 근데 지금은 아유 이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상품이어도 어떤 아이들이 내도 패스로 겨울 두 번 나야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겨울 한 번밖에 안 났으니까 겨울 두 번 나면요 소박해질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별이 눈물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합시겠어요.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남다리 키핑장에 천천히 가요. 아니, 다 받고 집중 조명 할 아이들이 있어요. 어휴, 세상에. 루돌프 군생. 그러니까 적심하세요. 자, 환엽 누브라요. 어휴, 누브라가 이렇게 이쁘니까. 요즘에 구독자님들 그 만원대 군생이죠. 이런 게 다 2-3만원 했었던. 아유, 그렇게 그 돈 주고 샀어. 네, 환엽 누브라. 그리고 또 제가 그 볼라레라고. 아유, 세상에, 집 좀 큰 게 달랐는데. 아유, 이뻐요. 나 진짜 이뻐요. 볼라 실제로 보면 훨씬 이뻐요. 그리고 얘요, 그 론에반스 철화. 예, 더 이쁜 게 있었는데 개화동에서 얼었어요. 그리고 얘 흑장미인데 집 밖, 아유, 수분잎 좀 빠지면 이렇게 떼글떼글 해줄 거예요. 그때까지 좀에 달궈 보려고. 조금 집이 작죠. 지금 제가 누브라 하나 더. 이러니까 누브라를 좋아하죠. 그리고 요즘에 몸값 엄청 거하죠. 베로니카 이쁜가요? 사실 이뻐요? 아, 그럼 됐죠 뭐. 맞아요. 어휴, 세상에, 뭐 베로니카 돈이 얼만데. 아유, 론 에반 알바 뷰티. 예,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주성 디젤이 한 포트에 얼마씩 하는, 이게 빨간 포트를 세 포트 정도 합시겠거든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흑장미요. 사실은 이 흑장미에 반해서 제가 흑장미 시리즈를 엄청 많이 갖게 됐어요. 자, 그리고 철화로 관대면서 뭐 딴 볼일 봐. 자, 그러면 제가 지나가도 되겠어요? 어지러우실까봐. 환풍기 소리가 조금 시끄럽죠? 네,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운가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철화밭으로 갈게요. 여기는 다남다육 키핑장이고, 철화를 시리즈로 제가 다 각자 따로따로 있어서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그래도? 예. 자, 얘는 원종 레드길바인데, 이제, 이렇게 따글따글 해야 이쁘다, 이쁘다 합니다. 에이, 참나. 예. 예, 괜찮았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철화 가니까, 노랑마리아 철화. 얘도 가격대 싸요. 저렴해서 샀었어요. 얘는 아르카나, 아까 보셨죠? 그때는 이렇게 생얼이 꼭 있어야 내가 아르카나를 구분한다고. 자, 그리고 또 얘는 그 라테일 철화. 예, 어이, 몸값 좀, 아이, 내가 산 거는 5천원 만원인데 그보다 비쌌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샤이닝 펄을 선물로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샤이닝 펄은 전부 다 이렇게, 얘 원통형 철화 되죠? 만약에 원통형 철화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막, 지금은 만원, 이만원 하지만 원통형 철화가 완벽하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도 시세를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언젠가는 팔을 때 그 시세를 받으라 그 말이야. 팔을 날이 올까? 아이, 옵니다. 나도 팔을지 몰랐더니 우리 키핑장에 와. 자, 그 다음에 샤이닝 펄이요. 얘도 이쪽엔 철화가 있고 얘도 원통형 철화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원통형 철화가 예를 들면 10만원이면 얘는 30만원이에요 예, 그래도 안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샤이닝 펄 작년에 한창 만원씩 할 때 왜 안 샀어요? 나 그때 샀어요, 그때. 자, 그리고 자, 얘는 아가보이데스. 예, 예.
누브라가 이렇게 이뻐서 뿅 반해요. 어, 진짜 얘요? 이 삐뚤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가가, 애기 있어서. 자,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이걸 자꾸 살을, 이거 자연군생이거든요? 입장이 약간, 그, 그냥 속된 말로 니주가리가 돼가지고, 근데 샀어요. 이런 애들이 다 입장, 천왕봉 니주가리. 원종 해보니? 얘도 원종 해보니, 그거 봐요. 얘네들이 나중에 조금만 크면 막 몸값이 50만원씩 한다니까. 그래서 너무나 입장이 쪼그른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이런 아이들을 구매해서 해수를 2년 정도 키우면 예, 제 값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예, 그, 자, 그리고 다 됐어요? 요런 애들은 다 합식이 표시나요? 1,000원짜리 포트에서 다, 빨간 포트에서 합식했고, 그 다음에 이 블랙퀸이요? 이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는 흑장미. 그리고 얘도 누브라. 누브라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있어요? 자, 예, 블루드래곤이 내가 맨날 속아서 샀다는 게 요, 얘네들이요. 하나에 45,000원씩 9만원 주고 샀거든요. 예, 19년 한 10월쯤에. 블루드래곤이에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옆에다 딱, 예, 맞아요. 얘가 블루드래곤이고 얘는 블루드래곤 옆에도 안 갔죠. 그, 액기승턴만 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그, 그분이, 예, 이게 12번이 더 바뀌는 게 맞아요, 얼굴이. 그리고 얘 로즈마리아, 진짜 멋있어요. 실물로 봤을 때 최고예요. 내가 봤을 때, 예, 어제도 누가 팔아요? 아유, 안 판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얘는 레드 타이거. 오래되면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분이 너무 더 크지 않으니까 입장이 짧아지면서 닫아지죠. 여기 있는 상부로는 팔았어요. 블랙타이어. 예, 사과말이야. 메비우스. 어, 철화 간다고 그랬죠? 철화 갑니다. 자, 철화. 철화 쪽으로 가는데 어우 세상에 기대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대. 큰일 났네. 자, 여기는 다남다육 키핑장이에요. 예, 예, 다남다육 키핑장. 얘는 그 마리아 철화예요. 마리아 철화고, 그리고 얘는 얘요? 어우 맞아요. 얘 살았어요. 세상에 그 프랭크 슈퍼클론 진짜 큰. 그리고 얘 루비파이어 철화. 그리고 얘는 철화로 되는 과정. 생얼 샀는데 이렇게 철화로 변하고 있어요. 큰 집 큰 데다 옮겨둘 거예요. 시간 나면. 그리고 자, 철화 갑니다. 체리 크라운 철화. 정말 멋져요. 체리 크라운 철화. 예. 그리고 얘는 먼디 철화. 예, 선물 주신 분이 계셔요. 먼디 철화. 오, 아르케인 진짜 이쁘죠? 오, 세상에, 빛 때문에. 아우, 세상에,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진짜 이뻐요. 얘도 철화죠. 철화 시리즈 갑니다. 그리고 얘는 크리스마스. 예. 오, 달궈지면 이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얘요? 어머, 긴입적성이 철화돼요? 어우, 많이 컸네. 세상에. 적심한 흔적이 있잖아요. 적심해서 철화 나와요? 철화 시리즈 갑니다. 자, 철화 아닌 애들 있어요? 얘 누브라 군생이요. 진짜 이뻐요. 누브라 원래 진짜 좋아해요. 누브라. 그리고 얘는 카스금이요? 내가 카스금 30만원짜리 봤는데, 어우, 세상에.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여기 마디바 이뻐요?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예. 누가 팔을 하면 아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빨리 임자 나섰을 때 팔어. 얘요. 아가씨 군생. 예, 지난번에 그 사계절에서. 그 다음에 일본 새벽별 철화죠. 철화. 제가 철화만 쭉 가요. 철화요? 철화가 생장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색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안 보이지만 철화도 있고 백금도 있고 골드금도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그 값어치를 자랑하는 디커버리.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보라 이런 톤 이쁘다고 했나요? 얘는 SP고 이름 지어줘야 되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짜 재밌는 게 요거 그 루비다나인데 철화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철화 아니었어요. 이렇게 키우다가 바뀌었어요. 오,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젠타 철화. 어우, 얘도 이제, 어우, 자리 잡네. 마젠타 철화 이뻐요? 예, 철화 시리즈입니다. 철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도 말이 안 돼. 철화로 가는, 예, 철화로 가는 아이들 있어요. 자, 철화밭으로 갑니다. 천천히. 어휴, 세상에, 보고 가요. 얘요, 크리스보니, 예, 크리스보니, 군생이에요. 예, 사진으로 볼 때하고 또 영상으로 볼 때하고 또 틀리죠. 예, 여기 키핑장 사장님이 눈독들이는 이름은 없고 SP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애가 있냐고 막 감탄하는 그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철화밭으로 드디어 갑니다. 제 카시오 적금. 예, 그리고 여기는 TM 군생. 예, 진짜 이쁘죠. 이런 군생이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자, 철화집으로 왔어요. 마리아 철화요? 색상이 들렀나요? 얘는 좀 더 났나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예, 수정철화. 예, 수정철화. 철화, 철화. 어우, 진짜 이뻐요. 그리고 얘는, 챌린저 스토리 철화. 좀 작았었는데 많이 컸네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 얘네들은 다 마리아 철화예요. 예, 마리아 철화. 얘 깨철화 되고, 예, 생겼죠. 그리고 얘네들도, 그, 레드와인인데 철화로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철화, 맞아요. 철화요. 오늘 또 웬일로 철화에 꽂혀가지고. 철화에 꽂혔어요. 마지막 영상이요. 호주마리아에, 아니요. 예, 호주마리아. 진짜 멋있죠. 그리고 얘는 SP인데 그 요즘에 없는 옛날 창이라고 저희 그 캠핑장 사장님이 늘 어우 진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다남다일 캠핑장 맞죠? 멕시코 자이언트와 라우이. 예, 맥자. 자,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보너스로. 예요. 워터메리. 예, 원래는 완전히 그 주황색이어야 되는데 물이 아직 덜 들었지만 이 워터메리가 빨간 포트 거의 한 60포트 정도 합식한 아이거든요. 예, 워터메리, 예, 그 빨간 포트로 합식한 아이입니다. 워터메리. 다육이 맞습니다. 워터메리. 예, 워터메리. 어우, 이제 워터메리로 다남다육 캠핑장에서 영상 마무리합니다.